자, 두 분의 상처,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분, 그리고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권윤지 씨의 규비님의 두 분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신현복님도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명상하면서 모든 일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복현님, 요 마음이 초기에 들때요 마음에 절대 요 감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의 첫 초심을 잃지 않듯이 명상도 명상을 할때 명상에서 느꼈던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마음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처음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맙고 매일매일 좋아지고 기적 같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조금 가다 보면 3개월 지나면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또다시 나를 다잡아야 해요. 그때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다시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복현님도 지금 마음을 꼭 기억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노트나 내 메모장에나 필기를 해 놓으세요. 명상 일기를 써 놓으세요. 명상 며칠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명상 있죠? 자주 들으시는 명상을 통해서 명상에 댓글을 다세요.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두분 다에게 제가 명상을 하나 지금 일단 먼저 권유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이걸 예를 들어서 듣는다고 봐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명상. 이두 개를 들으면 이곳에 딱 들어가잖아요? 명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자, 댓글이 있죠? 자, 이렇게 댓글이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세요. 이게 명상 일기를 쓰세요. 처음 오늘 만이 명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일 차, 아직 집중이 잘 되지 않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1일 차 치세요. 그리고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댓글을 달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일차 집중이 되지 않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2일차 두 번째 듣는 날 이걸 꼭 기억하세요. 2일차라고 적고, 그리고 집중이 더잘 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자, 고요해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고 자신이 한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하고 그래야지만이 계속 이 명상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해 나가고 자신의 상황 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해가는 걸 보고 다른 분들도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 일기를 쓰세요. 그래서 수련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한번 써보.